다음은 5월 20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이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추자도 근해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3함대와 오전단 59기동건설전대, 주한미 해군사령부 등 한미 장병 40여 명과 2,600톤급 상륙함 한 척, 굴삭기, 트럭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군사적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군이 재난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피해 복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미 해군의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훈련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경북 포항시 15개 지역 농가에서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농번기 대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사단은 병력 투입 전에 현장 안전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작업 환경의 적정성, 부상자 발생 여부, 휴식 시간 등을 기재한 일일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안전한 대민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한국 IT서비스학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IT서비스 공로 공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박남희 국장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최초로 국방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방분야 정보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